아, 오늘 차량 지포렉스 탄 차량이고요. 거의 신차고. 사장님 이게 2,000km 타셨다 그랬죠? 네, 2,000km 타신 새 차가 오셔갖고 저는 거의 못 느끼실 줄 알았는데 좀 변화된 걸 느끼셔갖고 영상은 초반부에 좀 꺼려하셔갖고 안 찍다가 여기 도착하셔갖고 변화된 내용만 올리겠습니다. 사장님 이거 운행을 해보시고 변화된 것만 말씀해 주시겠어요? 성속이 일단 늘어나고, 예. 저 속에서, 그러니까, 0에서 60까지 올라갈 때, 여기서 예. 조금 민감해졌다, 조금. 부드러워지고, 항속거리가 좀 늘어났다? 예, 예. 지금, 현재 탄 하나만 장착하시고, 변화된 걸 느껴주셨는데, 지금 일단, 지금은 초반부고, 한 일주일이나 차가 ECU가 학습하고 나면 더 변화된 값이 있으니까, 그때, 문자나 전화 한 번만 주세요. 예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오늘 차량은 렉스턴, 지포 렉스턴이고요. 흡기에 탄 하나 장착하고 배기 하나 장착하고 시운전 나왔습니다. 선생님 오늘 장착하고 잠깐 돌아보셨는데 변화된 거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? 우측 하부에 비닐이요. 많이 가벼워지고 예. 지금 밟아봤는데 연비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일단 차가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속이 많이 길어지고. 항속도 길어지고요. 네. 그리고 엑셀링 할 때 전부 다 확실히 부드러운 건 느끼시겠죠? 네, 많이 부드러워요. 차가 잘 나가고. 일단은 이게 지금 오늘 바로 장착해서 느껴지는 게 좀 덜할 수도 있고요. 이게 ECU가 학습하는데 고속도로를 한번 운행해 주시면은 빠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시내에 주행하시면 한 일주일 정도나 보름 정도만 학습을 다 하거든요. 네. 그 정도 되면은 차가 어느 순간 되면 또 오늘 차가 가볍네 그렇게 되면 거의 다 먹은 거예요. 근데 지금 운행 보면 바로 좀 느낌이 틀리는데 사장님은 되게 예민하셔서 그런 거고 보통 분들은 그냥 엑셀링 부드럽다 아니면 뭐 이 가볍네 막 이런 느낌을 그냥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사장님 아까 전에 핸들도 부드러워졌다 그랬잖아요. 네, 핸들도 많이 부드러워졌다. 네. 이게 보면은 엔진이나 매니폴더 지나갖고 배기도 압을 못 빼주고 원활히 못 빼주고 머물러 있으면은 차 전체적으로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나거든요. 지금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이제 좀 가벼워지잖아요. 부드럽다. 그게 제일 잘 먹은 거예요. 차가 일단 많이 가벼우니까 운전하기 많이 편해요. 네. 시내 주행할 때도 아마 이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네, 예전에는 시내 주행하면 뒤에서 뭐가 당긴다는 끌어당기는 느낌? 그리고 항속이 안 됐어. 지금 항속도 늘어나고 뒤땡김도 사라지고요. 예, 지금 살짝 밟다 보면 항속이 너무 많이 길어져가지고 나도 깜짝깜짝 놀랐어요. 사장님이 놀라실 정도로 잘 먹어서 일단 저는 기분이 좋고요.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